여러분, learn 이 영어 단어 무슨 뜻으로 알고 계시죠? 배우다로 알고 있죠.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을 배우다라고만 알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?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. 제가 요즘 영어 읽기를 위한 디즈니 책 번역 해설집을 쓰고 있는데요. 여기에 learn이 나오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데 배우다로 절대 해석이 안 되거든요. 이런 장면을 보면 The wolves learned that a mean tiger was coming. 늑대들이 심술궂은 호랑이가 오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배웠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. 이게 정글북의 한 장면인데, 정글에 버려졌던 모글리를 늑대들이 키워요. 그리고 이 늑대들이 인간을 싫어하는 심술궂은 호랑이가 이쪽으로 오고 있는 중인 것을 배웠다가 아니라 이때 알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해야겠죠. 우리가 보통 learn이라고 하면 학습적인 것만 많이 떠올려요.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어떤 과목을 배우는 거 또는 요리 학원에서 요리 같은 어떤 기술을 배우는 거를 많이 떠올리죠.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은 learn 이게 알게 되다라는 뜻으로도 쓰인다는 거예요. 마치 선생님에게 새로운 지식을 배우듯이 어떤 새로운 정보를 배웠다는 건 결국 그 정보를 알게 되었다라는 뜻이겠죠. Rapunzel learned that Flynn's real name was Eugene. 라푼젤은 플린의 진짜 이름이 유진인 것을 배웠다라고 하면 이것도 좀 어색하죠. 라푼젤의 남자 주인공이 도둑으로 나오거든요. 그래서 유진이라는 본명을 숨기고 플린이라는 가짜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데 여기서 라푼젤이 플린의 진짜 이름이 유진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해석해야지 여기도 딱 맞죠. 이렇게 learn이 배우다가 아닌 알게 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원서 속두 개의 장면을 봤는데요. 영영사전을 찾아봐도 크게 두 가지 뜻으로 나와요. 첫 번째는 study, 공부하다, 학습하다, 우리가 알고 있는 배우다라는 뜻이죠. 두 번째로 come to know, 알게 되다. 여러분, 이렇게 두 가지 뜻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고 해석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말도 잘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많이 쓰는 문장구조 각각 두 개씩 알려드릴게요. 먼저 배우다라는 뜻으로 쓸때 가장 자주 쓰는 문장 구조는 I'm learning how to. I'm learning. 난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. 이렇게 ing 형태로 많이 쓰고요. 그 다음에 how to. 어떻게 하는지 배우는 중이다.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문장 만들어 보면 저 요리하는 법을 배우는 중이에요. 뭐라고 말하면 되겠어요? I'm learning how to cook.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. 같이 말해 볼게요. I'm learning how to cook. 요즘 내가 운전 연수 중이에요. 나 운전하는 법을 배우는 중이야.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? I'm learning how to drive라고 하면 되겠죠. 또 같이 말해 볼게요. I'm learning how to drive.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문장 구조는 I'm learning about 이것도 정말 많이 써요. about 이건 뭐뭐에 대해서라는 뜻이다 보니까 이렇게 무언가에 대해서 학습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는 거죠. 나 역사에 대해 배우는 중이야.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? I'm learning about history 라고 하면 되겠죠. 같이 말해 볼게요. I'm learning about history. 나 마케팅에 대해 배우는 중이야. 이렇게 말해 보세요. marketing 이 단어만 넣으면 되겠죠. I'm learning about marketing. 이렇게 말하면 돼요. 같이 말해 볼게요. I'm learning about marketing.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알게 되다라는 뜻으로 쓸수 있는 문장 구조가 또두 개가 있는데요. I learned. 이렇게 과거형으로 많이 써요. 왜냐하면 무언가를 알게 되었을 땐 아무래도 이미 그 사실을 안 다음에 나 그거 그 전에 뭐 며칠 전에 알게 되었어처럼 과거형으로 말할 일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. 나그 진실을 알게 되었어.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? I learned the truth라고 하면 되겠죠. 한번더 말해 볼게요. I learned the truth. 나그 비밀을 알게 되었어. 이것도 말해 볼까요? 비밀을 알게 되다. 비밀이란 단어만 붙이면 되겠죠? I learned a secret. 이렇게 말을 하겠죠. 한번더 같이 말해 볼게요. I learned a secret. 마지막으로 you will learn 이것도 많이 써요. 너도 알게 될 거야. 이런 뜻으로 쓰는데 when you grow up 너가 크면 너도 알게 될 거야. 이런 문장 다음에 이렇게 붙여 쓰기도 하고요. You will learn that you are so beautiful.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너도 알게 될 거야. 좌절한 사람에게 이렇게 위로처럼 말할 수도 있는 문장인데 You will learn that 다음에 문장을 붙여 말을 해요. that 다음에 나온 것을 너도 언젠간 알게 될 거야처럼 말을 하는 거죠. 같이 말해 볼게요. You will learn that you are so beautiful.
You will learn that you are so valuable. 네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너도 알게 될 거야. Valuable, 가치 있는 이란 뜻이고요. 우리 또한번더 말해 볼게요. You will learn that you are so valuable. 네, 오늘은 동사 learn에 대해서 배워봤어요. 영어의 뜻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원어민들은 실제로 어떤 의미로 쓰는지 또 아주 실용적이고 유용한 문장으로 배우고 바로 말하고 싶은 분들은 estelenglish.com 제 온라인 강의에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으니까 추천드리고요. 여기 클릭하면 바로 오실 수도 있어요. 제 채널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